지난달 28일 발생한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다음 주 초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예보는 중국 남동쪽 내륙에도 상륙할 수 있어 보여 경로가 상당히 유동적이었는데 현재는 한미일 모두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인 대한해협쯤을 통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주도와 일부 남해안은 태풍이 밀어넣는 따뜻한 수증기와 찬 공기가 만나 올해까지 최대 300mm의 비가 예보된 상태인데요. 현재 예보대로라면 다음 주 화요일 아침 우리나라 남해상에 바짝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까지 중심기압이 945헥토파스칼로 초속 45m의 바람이 부는 매우 강 등급을 보이겠는데요. 태풍의 중심기압은 태풍이 가진 에너지를 알 수 있는 척도입니다. 이 정도라면 2003년 역대 가장 큰 피해를 줬던 태풍 매미의 950헥토파스칼보다 더 낮아 더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힌남노를 역대급 태풍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입니다. 매미도 그렇고 이번 태풍 역시 9월에 영향을 주는 이른바 가을 태풍입니다. 여름보다 가을 태풍이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이건 단지 기분 탓일까요? 태풍은 해양과 대기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합니다. 대기 상하층의 연직적인 바람 차이, 여기에 따뜻한 바다에서 더해지는 수증기가 태풍을 만드는 겁니다. 해양은 내륙보다 훨씬 열에 느리게 반응하기 때문에 여름철 쌓여있던 에너지가 내륙처럼 빨리 해소되지 못하고 높은 수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질 때 태풍의 에너지원인 수증기를 더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름에서 겨울로 갈수록 해수면으로부터 수온이 일정한 혼합층의 깊이가 깊어져 태풍의 힘을 반감시킬 차가운 물도 섞이지 못한다는 점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해수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점이 무서운 이유겠죠. 다만 이번 태풍은 타이완 남동쪽 해상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차가운 물의 효과를 받을 것으로는 보이는데 멀리 인도에서 날아오는 따뜻한 수증기가 이 효과를 반감시켜 세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을 태풍이 무서운 이유 또 있습니다. 바로 방어전선이 뚫리기 때문입니다. 여름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대신 이 고기압이 한반도로 올라오는 태풍을 막아줍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은 전지구에서 생기는 대기대순환으로 만들어지는 키가 큰 고기압입니다. 태풍이 아무리 강력해도 상대적으로 키가 작은 저기압인 태풍이 이 고기압을 이겨낼 힘까지는 없는 거죠. 하지만 가을이 되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약해지면 한반도를 덮고 있던 방어막이 사라지고 이때 발생한 태풍들이 더 쉽게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연재해는 발생을 막을 수도 또 한 번 생기면 완벽하게 방어할 수도 없습니다. 한 번 피해가 생기면 복구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큰 피해가 예상되면 일단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 국제학술지 네이처를 보면 기후변화가 태풍의 소멸을 늦춘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태풍이 더 많은 비구름을 동반할 것이라는 연구들도 나왔습니다. 올 봄엔 45년 만에 처음으로 일본에 4월 태풍 피해가 있었고 이제 역대급 태풍이 우리나라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 대비는 철저히 하되 결국은 기후변화를 막을 근본적인 해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